우리 카푸어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DM으로 물어봐요. 형, 나는 이 차를 살 건데 이 차 사도 될까? 이 차 살 돈 모아서 저축을 해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저한테 많이 털어놓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왜 카푸어들은 집을 사지 못할까? 집을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20대에서 40대 청년들은 절망의 세대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시대가 왔잖아요. 내가 버는 돈은 뻔하고 또 그걸로 이룰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어차피 뭐 집값 너무 비싸서 저축해봤자 집은 못 살 것 같고, 집을 못 살 것 같으니까 뭐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애 낳아봤자 또 아파트 좋은 집에서 못 살게 하느니 그냥 낳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욜로족들이 많이 탄생했죠. 그게 이제는 명품 또는 자동차 소비로 다 이어지고 있어요. 왜 우리 사회엔 카푸어가 탄생을 하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어차피 저축해서 집 못 살 바에는 차를 사자, 명품을 사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졌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80년대만 해도요, 죽어라 일하면은 개천에서 용도 날 수 있었고요, 집도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7급 공무원 월급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1980년대만 해도요, 7급 공무원 월급이 보통 20만원 정도 했어요. 평균 서울 중심에 있는 20평형대 아파트 가격이 보통 3-4천만원 정도 했거든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월급을 다 저축을 한다고 치면은 평균 15년에서 17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라 일해서 저축하고 저축하고 하다 보면은 20대 중후반에서 한 40-50대 가면 집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2010년도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때 당시 우리 7급 공무원 월급이 200만원이에요 하지만 서울 중심에 있는 20평형대 아파트가 얼마였냐? 벌써 10억입니다. 이 200만원을 전부 다 저축했다고 치면요, 무려 40년이 걸려요. 20살 때부터 200만원씩 숨도 안 쉬고 넣다 보면은 나는 환갑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좀 말이 안 되기 시작해요. 와, 이제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꿈이구나. 현재 2022년 지금 7급 공무원 월급이 그때보다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25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중심에 있는 20평형대 아파트 얼마예요? 평당 1억원 정도 하죠. 보통 20억 정도 보시면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250만원을 내가 죽어라 저축, 진짜 100원도 안 쓰고 월급을 다 꼬라박았어, 그렇게 해도 60-7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집 못 살 거 이제 차를 사고 명품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뭐 다른 이유도 많죠. 우리나라의 보여주기식 문화,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SNS예요. 인스타나 틱톡 이런 데서 내가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주고 사람들의 반응을 얻고, 그러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가 온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아닌 요 모바일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 모바일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의 모습, 하나의 캐릭터와도 같죠. 오늘은 너무 피곤한 하루야 하는데 여기 포르쉐 마크가 딱 보여. 오늘 저 출근하는데 너무 지치는 월요일이네요 하는데 샤넬백을 들고 가.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잘 보여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문화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나도 외제차, 명품 이런 거에 빠지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차를 사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뭐 유에리스, 그 다음에 할부 120계열까지도 있죠. 그리고 렌트까지, 내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도요 차를 살 수가 있어요. 빚만 져서요. 보증금 0원이어도 차를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이때 이자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결국 나의 소득과 소비 행태를 제대로 계산을 못하고, 아 나도 이거 사고 싶다, 아 나도 저 명품, 이랬다가 결국 유지하지 못하고 팔게 돼서 뭐 경매로 넘어가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로 생겨요. 그리고 또 뭐 네 번째로는, 젊을 때 좋은 차 타야지 나이 들어서 타면 무슨 이유가 있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말에 반은 공감하고 반은 비공감이에요. 당연히 젊을 때 좋은 차, 막 오픈카, 스포츠카 이런 거 타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나이 들어서 좋은 차 타도 좋아요. 꼭 젊은 때만 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이 들어서 돈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거든요. 제 지인은 50대인데요 지금도 포르쉐 뚜껑 열고 달리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카푸어의 탄생은 굉장히 간단하죠. 어차피 저축해도 집은 못 사니 저축하지 말고, 요즘 돈이 없어도 차 사기 굉장히 쉽던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좋은 차, 외제차, 오픈카 이런 거 타서 행복을 즐기고, 이왕 산 거 친구들 SNS 이런 데 또 자랑도 하자. 결혼하고 자식은 뭐 어떻게 되겠지.
아직 먼 미래니까 뭐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주위에 보니까 혼자 살면서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많던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카푸어 분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 차를 너무 사랑하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집을 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 사회 인식이 이래요. 내가 연봉 3천만 원을 받고 나 이제 벤츠 살 거야 하면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야 정신 못 차렸네. 야 겨우 연봉 그거 받고 벤츠를 산다고?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내가 연봉 3천을 받고 저기 5억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10억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주위 반응은 어때? 야 좋은 생각을 가졌다. 넌 노력하면 살 수 있을 거야. 응원한다. 요런 사회거든요. 우리 카푸어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여기서 의문증이 들 거예요. 아니 아파트 살려면은 현금으로 몇 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당장 어디서 나요? 언제 모아요? 일단 집을 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공부입니다. 공부하고 서치하고 알아보고 이런 행동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매물 공부해야 되고 대출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또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돈을 냈을 때 원금과 이자 상환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나에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저, 또 우리 카푸어 분들이 원하는 집의 형태는 어때요? 일단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단지, 신축 아파트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학군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이왕이면 주변에 또 이쁜 공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전 국민이 원하는 집이에요. 모든 수요가 여기로 몰려요. 하지만 공급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전 국민이 이런 집을 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핵심이죠. 집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테크트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건데 3천에서 5천만 원만 어떻게든 저축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1-2천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서울 수도권 말고요 지방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에이 말도 안 돼 하시겠죠?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매매가 거의 1억 8천에 전세가 1억 7천인 곳도 있더라고요. 이런 집은요 대출 없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단돈 1천만 원만 있으면 뭐 거기 뭐 부동산 복비도 있어야 될 테고 취등록세도 들 테고 뭐 여러 가지 돈이 좀 더 들기는 하는데 그 정도 돈만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의문점 들겠죠. 아니 형 나는 지금 직장이 서울 수도권인데 지방에서 출퇴근을 하라고? 아닙니다. 그런 집은 전세를 껴서 아니면 좀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아서 사시란 얘기예요. 다 마음이 그래요. 아 그래도 지방 아파트는 조금 아 거기 사가지고 또 이렇게 집값이 오를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행동으로 먼저 나서야 돼요. 어차피 내가 지방에 전세 끼고 산 집은 내가 실거주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 집값이 올라서 대팔 때는 세금 낼 생각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있다 보면 부동산법도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테크트리는 뭐냐면 이 집을 팔게 될 동안 계속 저축을 또 하시고 나중에 이 집이 올라서 수익이 냈으면 이거 모아놓은 돈이랑 집을 판 돈 합쳐서 점점 서울 가까이 수도권 가까이로 오시는 거예요. 계속 레벨업을 하시는 거죠.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에서 내가 대학교에 갈 때까지 그것도 서울인 서울대학교에 갈 때까지 이렇게 테크트리를 타보는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나온 수익이랑 현재 제가 모아놓은 돈이랑 해서 또 어느 지역에 집을 사야 될까 지금 요즘에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포르쉐도 사고 싶고 네 저 카푸어 대장이니까. 참고로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시원에서부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룸, 빌라, 결국에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까지 사게 됐죠. 현금이 그때 6천만 원 있었고 그때 풀 대출 다 땡기고 신용대출까지 다 받아서 집을 샀고요. 그 집값이 올라서요. 지금 다시 되팔게 되면은 현금 4억이 넘는 돈이 생깁니다. 저도 이거 집값 이렇게 올라서 돈을 벌어야겠다. 근데 이 정도로 벌 줄은 몰랐어요. 이것도 제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예요, 여러분들. 설마 이 영상을 보고도 계속 에이, 그래도 집값 안 오르면 어떡해. 아 지금도 너무 비싸요. 대출 이자 올랐던데 좀 부담되던데. 아 그리고 지방 좀 그래. 이 걱정 저 걱정 다 하면은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렇다면 카푸어는 왜 집을 사기 힘들다는 얘긴가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DSR이라는 게 있어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데요. 이게 현재 40%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요. 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여러 가지들이 다 있겠죠. 단 조건이 있어요. 뭐 투기과열지구나 이제 조정지역에서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 그리고 또 신용대출이 1억이 초과하면 이 DSR 규제에 적용이 되거든요. 거기에 현재는 이거 말고 총 대출의 합이 2억이 초과돼도 이 규제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7월부터는 더 최악이 생겼습니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대출까지 합쳐서 1억이 넘어가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자동차까지. 우리가 자동차로 받는 대출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DSR 규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리해서 대출 받은 다음 차를 사신 분들은 진짜 이제 집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이 더욱더 힘들겠죠? 특히 우리 카푸어분들. 일단 우리 카푸어분들은 자, 이 고가의 대출이 들어있는 차를 빨리 처분을 하던가, 좀 더 저렴한 차로 바꾸고, 신용대출이 있거나 마이너 통장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대출을 없애는 게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집은 현재가 가장 비싸고요. 과거에도 비쌌고요. 뭐 20년 전, 30년 전에 가장 비쌌어요. 항상. 그럼 항상 얘기하죠.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이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매번 후회해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때 이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이때 비트코인을 샀었어야 되는데. 뭐든지 후회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친구들, 뭐 동료들하고 딱 앉아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아, 집값 너무 비싸. 이래가지고 우리 같은 서민이 살 수 있겠어? 우리 같은 청년이 살 수 있겠어?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러면서 손가락만 빨아봤자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공부하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지금도 막 부동산에 뛰어들고 있어요.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요. 아, 지금도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카푸어인 달이 있고 아닌 달도 있고 이렇게 자꾸 이런 곡선을 그리고는 있는데요. 비록 제가 가진 집이 대출은 잔뜩 껴있지만 마음만은 풍족하고 행복합니다. 단점은 그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점. 하지만 팔면 큰 돈이 생긴다는 점.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점점 서울에 가까이 가려고 계속 테크트리를 타려고 지금 공부 중이에요. 결국 저도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게 꿈이거든요. 당장 눈앞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뭐 비트코인 너무 요런 데만 뛰어들지 말고요.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뿌릴 수 있는 부동산에 빨리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카푸어분들 또는 그냥 저희 구독자분들. 젊어서 좋은 차 타는 것보다 나이 들어서 후진차 타는 게 더욱 비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